안녕하세요 여러분, 가디언입니다. 오늘도 저는 복정몬스터 프로젝트 한번 진행하도록 해드릴게요. 지난번에 제가 포켓몬 월드 토너먼트 맞나? 네, 어쨌든 그걸 하고 그 다음에 플라즈마도 무찌르고 다음 체육관을 갈 거였는데, 다음 체육관 가기 위해선 좀 안 맞다. 우선요? 안 배운 게 참 데려가야 하는 애가 있어요. 여기 와서 이제 MLPC 박스를 정리한다. 이걸 데려가야 돼요. 누구를 넣고 갈까요? 이제 잠시만요. 들어가고 싶긴 한데 그렇고. 잠시만요. 적응용인데 타이거 같은 기술이 그런 거. 잠시만요. 아니지. 짱또 여기 데려가야 돼. 어쩔 수 없이 뭔가 빠진 것 같은데? 뭔가 빠진 것 같은데? 뭘까? 여기에 뭔가 없는 것 같은데? 아 맞다, 전용을 진행시키고 있구나. 뭐가 없는 같지 않나요? 뭐가 하나 꺼졌는데 좀? 내가 지난번에 박스를 다 채웠잖아요. 근데 왜 뭐 있지? 일단 얘를 진화시키고 진화. 그런 다음에 지난번 영상을 확인해 봐야겠다 나중에. 그리고 얘를 스완나로 진화시킵시다. 잠시만. 아 계속 삐죽이나. 아 75, 60, 60. 이걸 할게요. 95, 70. 95, 75였나? 어이구, 미안해. 이거 그런 거 아니야. 아, 잠시만. 내 포켓몬에 미안할 이유가 여기 있어. 알겠어. 35에지 나오네요. 진화! 빠밤!
여기서 X를 누르면 전부 다 칠 수 있는데. 아, B를 누르면. 그런 나라가 지났습니다. 왕. 하고. 맞아, 비전 머신. 비전 머신. 턱턱이를 누가 하고 있지? 배워야 하는데, 턱턱이. 아쿠아리움 왜 있어? 이것만 걸치면 되고 다시 돌아가서. 아 진짜 뭐지? 뭘까? 아, 맞다. 오씨. 아 맞다. 아 맞다. 빨리. 설마 없어진 거 아니겠지? 시라미가 없었어, 맞아. 시라미가 없어. 드디어 기억났다. 아, 포켓몬 모드에서도 안 나왔던 그 시라미. 빨리. 빰빰빰빰빰 빠람빰. 어떻게 쓰고 걸려. 일단은 급해. 여기 왔으니까 배틀 좀 하고 가죠. 제가 지난번에 급해가지고 배틀도 하나도 안 했거든요. 여기 맞죠? 있어라. 있다. 이거 잡는다. 먼저 아 25년 24였는데 지난번에. 이것도요. 가장 좋은 건 핏골이죠. 아 맞다, 여러분한테 포켓몬 모드로 그 뭐, 어떤 벌이 좋고 어떤 벌이 나쁜지 해드린다고 했는데. 아, 빨리 포켓몬 모드를 해야 하는데. 네, 그렇다네요. 시원해요, 이거. 아니, 안 지워요. 지난번엔 지었는데, 그냥 안 지웠어요. 나갑시다. 이왕 온 거, 배틀 좀 하고 갑시다. 가지. 저 내 첫 번째 포켓몬이 수완나. 이상한데? 수원나를 힘보로니까? 기시 분명히 쓰레기다. 잘하는데. 무성성이 왔는데 이렇게 됐어. 아 무성성이 아니라 이거 내리고 어디 퍼치 죽방! 능치 한 볼. 능치 빵. 아우, 살았어, 말도 안 돼. 짜릿짜릿, 10만 볼트. 내가 있긴. 스토리 진행하는 지금 뭐 하는 거니? 아, 몰라, 스토리 진행하는 거. 뭔지 알 거야. 잠시만, 이걸 하려고 했던 게 아닌데? 몰라. 아, 몰라. 이것도 하려고 했어, 사실. 이렇게 33으로.
하고 포인트 포인트 쓰고 얘도 배틀을 할 때가 있어요. 가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게 좋아요. 얼코 꺼진 줄 알았어. 원래 붙더라? 아 맞다. 힐 어디냐? 도트미코 뭐야 이거? 아쉬운 놈. 우리 맛있어. 첫 번째 포켓몬을 등대로 할게. 여기서 마지막으로 딱 됐네. 오케이. 아 그때 운도 좋아해가지고 새로운 애몬가도 만나고 그랬네. 아 아쉽다. 아니야. 아 더러워. 아 싫어 안 자고. 나 하는 생각했어. 쟤는 더러웠어. 포켓올레인저 어멍을 님들 얘랑 싸울 때 저 잊고 있었던 게 있어요. 저는 훔칠 수가 있다는 거. 이런 걸로 잡을까? 날라 놀래. 소리 났다. 맞겠지. 아싸. 주위온데 변화에 민감하다. 따뜻해진 쿠폰으로 비어 도글도글 쿠카를 흘린다. 꼬멍으로 닉네임을 붙이겠습니까? 꼬멍으로 닉네임은 하지 않을게. 얘네들만 대결하면 이거 주니까 필요가 없어. 이것도 그 마비 치료제 공개 실험이다. 여자다 드디어. 필요는 없지만 난 딱까니까 잡아주지. 거의 다 퀵폴로 퀵폴로 잡는 것 같아. 퀵폴이 좋은데 선빠는 퀵폴이야. 빠라빠라빠라빠. 근데 뭐였다? 은월인가? 어쨌든 범죄는 제가 이런 치라미를 잡았을 때 나왔던 나오는 포켓몬들은 거의 다 그 하일링크에서만 나오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같은 PC 하시는 분은 쟤네들 잡는 게 좋아요. PC 하는 분들 중에서는 거의 치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치트로 바꿀 수도 있지만 일단 아이템 렌스 하는
아 근데 너 힘을 뽑아야지. 한참 레벨 높다. 전빵이다. 잠깐만. 아니네. 아싸. 10만 볼. 따로따로 싸우려고 했는데, 따로따로 싸우려고 했는데, 잘못해 나한테 들어오겠어. 아. 싫으면 싫어하는 거. 따라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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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따. 무조건 선빵. 무조건 발령. 선빵 필승. 됐어. 끝. 저것도 안 먹었어 이제. 급하게 가서. 아 맞다. 가세요. 제가 연예인이에요. 제가 저 말고 네 누리랑 그 사람 제 네. 그거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알고 있더라고요. 나중에 뭐 또 TV를 보면 저 사람이 막 그런 하는 게 있어서 하는 프로그램. 그래서 나중에 저 여자애랑 친해지면은 그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한테 저한테 그거 정체를 숨기고는 있지만 뭐 쉽지 않아. 어쨌든 그렇다고 해요. 빵빵! 빵빵. 아싸! 일본에서는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이거 게임에서의 연애 스토리가 그거 연예인과 평범한 포켓몬 트레이너의 연애 스토리라고 하더라고요. 연기자라고 하는 거예요. 다음에 나으려면 어쨌든 내가 무슨 전전기란 그런 거, 뭐 장기라고 전기가 마비로 하면은 애들이 저 스킬 써요. 아이스네들 있어. 다 써. 왠지 몰라. 아 맞다. 이것도 해야 했었지. 잠시만요. 네. 돈은 뭐 말해서. 잠시만 폭경센터 갔다 올게요. 뭐 이렇게 갈 필요는 없지만 지금 당장이라도 막 DP 회복하면서 할 수는 있구나. 아이쿠 이게 아니야. 걸어 들어간다. 빰빰빰빰빰빰빰빰. 전 지금 당장 그 무리라는 사람 만들 수 있어요. 이거 뭐더라? 컴퓨터로 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얘가 룰이에요. 옛날 블랙 원 때는 여기 애니랑 싸웠었는데 얘는 룰이에요. 룰이에요. 룰이. 룰이. 왜. 그렇다고 갑시다.
갑시다. 갑시다. 갑시다. 맞다. 아줌마, 써요. 빵을 걷는 걸 도와주는 소용이 없는데. 어떻게 헤어치가 빵을 굽는 걸 도와줄지? 자신이 들어갔나? 헐, 괜찮다. 컴빵 필승. 핫. 예? 속반 별로였다면. 아, 고민 씨. 아씨, 뿌리기 안 넣어? 엄마. 근데 숙방 뭐야? 꿀벌이 그냥 그냥 하고 살았대. 너한테 10 너한테 10만 불 머리 아파. 잠시만, 저 갑자기 생각난 게 있는데요. 루카리오 스킬 중에 선취가 있었잖아. 그러면은 막 뭐였더라? 그 제크로모한테 선취해가지고 크로스 볼트 하는데 제가 크로스 볼트 하면 느끼겠는데? 잠시만. 좋은데? 뭘? 부모님이 나와서 몇 번 동안 예 한 시간 정도 영상실을 쓸 수 있거든요. 40분이나 할 것도 없고 오늘 내일 영상 같이 찍을려나? 아니야, 내일은 영상 못 찍죠. 참, 여러분께 말씀드릴 게 있어요. 제가 영상 찍는 시간이 맨날 달라요. 5시가 될 수도 있고 4시가 될 수 있고 3시도 될 수 있고 2시도 될 수 있는데 거의 4시에서 5시 사이에 찍어요. 무슨 일인지 아니면 무슨 일인지 아는 한 영상이 올라가기도 하고 안 올라가기도 합니다. 또 제가 할 말이 뭐 있더라? 아니야, 그리고 이번에 블랙2가 끝나가요. 거의 끝날 때쯤 뭐하냐 글쎄요. 뭐랄까 생각을 해봐야겠네. 그리고 또 할 말이 뭐 있었는데 몰라요. 나중에 생각나면 하죠. 갑시다. 앙 누구냐. 핫 쪼마리 앉아봐요. 통신지나 않아서 통신지나 쓰레기 쓰레기. 아줌마 싸워. 이 아줌마 분명 새 포켓몬 내고 온다. 새 포켓몬 아니네? 이런! 아, 새 장은 안 두고 있나 보네. 봄이라서 저렇게 보이지만 원래는 저렇지 않아.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따로 있고. 잠시만요. 사철롱 나오려나? 유튜브가 나오나? 남자 유튜브랑 여자 유튜브는 다르죠. 나 이로치 보고 싶어 갑자기. 제가 지난번에 여기에서 이러다가 이로치를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여기는 아니지만 그 1화인가 2화에서 봤을 거예요 제가. 네, 배경은 그래요.
아, 철록이다. 이슬탕. 진짜. 아줌마. 아씨. 배틀 끝나자마자 바로. 절박절박 세운 포켓몬.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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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라솔하고 싶은. 나 얘 뭔지 모르겠어. 도대체 무슨 포켓몬이야. 들리는 거야. 세바스바이니까 누군가? 공개! 형, 약간 좀. 아니네. 왜 얘는 도대체? 타입이? 정지도 아니고. 보스트도 아니고. 보스트인가? 아닌 것 같은데? 몰라. 모르겠어. 무슈 도대체 안 와. 뭐. 밤, 바라, 밤, 밤, 밤. 나갈 거야. 믿질 안 해. 이야. 나 항상 생각하지만 포켓몬스터를 제가 직접 키웠으면 좋겠어요. 여기 안에 들어가서. 플레이어가 돼가지고, 예. 4D, 4D로 해가지고. 삶에 갑자기 와서 나랑 배틀하잖아. 내가 직접 가라! 누구누구 한다. 이제 보내고. 한번 해보고 싶었어. 한철롱이야. 뭐가 작게 자꾸 이렇게 뜨냐? 어. 점프기. 아파. 어, 못 뜨. 타이거한테 무조건 던지는 거 같은데. 4마리는 강철인데. 강철인. 네. 가자, 가자니까. 이번에. 맞아, 물들이도 기억 부서이긴 하구나. 아이형 짱. 어? 강철이 아니었어? 뭔데 그러면. 강철로 세나? 없었구나. 아니네. 뭐야 뭐지? 모르겠어. 이것들 중에 하나는 포켓몬이다. 분명 이것들 중에 하나는 포켓몬이다. 하나, 누구? 네. 그냥 튀어나왔니? 없는 곳에 좀 뛸 데가 없어. 거의, 이건가? 멀티스톤. 어딨냐, 어딨냐, 어딨냐. 아, 왜 이래, 또. 아니. 아니야! 아, 맞다. 나 뭐 찾고 있었는데, 뭔 생각이야. 뭐였더라? 아니었어, 진짜로. 여기에서 찾는 거야. 아, 왜 또. 아니. 이제 있나?
근데 화석 여기서 어디에 서는지 모르겠어. 화석 어디에 섰다? 아, 골드스테이 틀렸다. 너무 치고하지. 아, 웬만한 골드스테이. 포켓몬 있네! 역시나, 볼 줄 알았어. 스물고스님 나타났다. 어떻게 해야 할까? 튄다. 무사히 도망쳤다. 와. 여기, 아, 여기, 어, 뭐야. 또 룰이네. 과대는 그런 질문을 보내주네. 아, 네, 자꾸 항상 이렇게 하다 보면은 연락을 계속 하게 돼요. 그리고 나중에는 친해져가지고 이렇게 연락을 하는데, 친해져서 나중에 이거 반으로 가겠다. 얼굴 직접 보고. 어, 재민이다. 안녕. 배트 해줄까? 아니, 배트는 아니야. 서철령 연구소다. 돈만이 없네요. 그치, 내가. 그때였어. 마이너스 50도 뭔데. 이 밖에는 당연히 흘러들어야 할 것 같지. 그만큼 조사해 두지 않으면, 인격과 뜬 기분이 든다. 추워가 되어 있어서 약간, 그래서 나한테 이거, 이거 하는 줄 알겠다. 아싸! 도착기로 손을 넣었다. 아싸. 예. 잠시만, 근데 왜 부르는 건데? 잠시만요? 바로, 수만나한테 끝났습니다. 맨, 됐어. 멋있다. 소독하기를, 거푸공 설명 주기로 했다. 으흠, 그리고, 이걸 좀 바꿀게요. 어때요? 선풍기를 타고 가봅시다. 간다. 히히, 못 가네. 간다. 와. 어, 아이템이다. 저 동굴. 네. 저 동굴은 블랙1에서 코바르온을 잡을 때 쓸 수 있는 동굴인데요. 여기에서 코바르온은 스토리 진행하다 보시면 나중에 다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바심을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동, 알아서 잡히게 되겠어요, 저는. 코바르온. 뭐, 저는 되게 치트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마스터볼로 안 잡으려고 노력했는데, 되게 힘들었어요. 킥볼 쓰고 슈퍼볼 쓰고. 근데 제가 막 하는 스킬 때문에 제 포켓몬 막 죽어가고 다시 살려고 하면서 싫다. 알지? 방에 공기가 부족한 것도 아닌데. 플러스 하고. 잠시만요. 저도 제가 썼던 거 한번 써볼게요. 저 영상.
옳고. 아! 아! 아, 뒷목. 아, 뒷목. 아, 뒷목. 아. 아, 싸우려고 했는데. 아, 나. 마리사가 아니라 그거 아니야? 뭐였더라? 뭐였더라? 갑자기 기억이 안 나. 오케이. 오케이. 아, 갑자기 기억이 안 나. 주리박사? 어, 맞아. 주리박사. 주박사가 아닌 또 다른 박사 있구나. 아닌가 보네요. 기억나, 가자. 헤라클라스 갖고 싶어. 헤라클라스. 어쩔 때 헤라클라스가 나오고. 엄청 날개 좀 항상 쩔었나. 사망. 야, 레벨 9창이다. 올. 아, 폭동이었어! 괜찮아, 도망가면 되나? 아, 나 이 진짜 싫어. 왜 가만히 있어. 사람이 왜 혼날 수 있어. 우리 아는. 아니야. 너무 곧 떨어져. 아, 나 독타이네. 10만 볼트밖에 못 쓰겠다. 독타입은 힘을 주고 고가에서 달릴 수 있기 때문에 가까이 갔다가 힘들어요. 독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항상 포켓몬스터 게임을 하다 보면은 포켓 마인크래프트 포켓 모드에서도 이렇게 하면 안 되나 싶다는 생각도 들어요. 막 뭐였더라? 밑에 풀 이런 데 만들어놔서 거기 갔다 보면은 포켓몬이 갑자기 튀어나와서 싸워야 한다는 말 좀 계속 그랬어도 뭐. 내가 포켓몬스터 게임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도 왜 이렇게 재미가 없지? 몬스터볼과 뚝 닮은 동료 포켓몬을 위해 내 적보살을 뿐이다. 이름 납품시키. 만화에서도 얘 때문에 어른의 일이 있었다. 퇴퇴퇴퇴퇴퇴퇴퇴. 오케이.
그 잠시만 토르 아니야? 루트 번데로 토르. 잠시만 저 포켓몬 전사가 포켓몬 고바로니구먼. 저번에 얘기했었지. 루니 코바로 저 고기 한 분이고 코바로 그 일도 그 호텔 키우고 소환이 사랑이 시작한 전쟁을 인간에게 싸우고 있다고 합니다. 인간이 싸우기가 되지 않은 평범을 해야겠다. 인간의 행위로 만나면 많은 생명을 가져가지 않고 그동안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어째서 인간들 앞에 나타났고 그러면 김소도 이어보는 그 목표를 지키기가 하나지만 순철하고 있는 건가. 새로운 일을 예감을 감지하는데 아까 안타까운 일보다 캐치스님의 마귀적인 영웅을 아주 붙들고 있고 다른 누군가를 붙들어주게 하고 있는 거. 코바로는 내 앞에 무엇을 보고 숨겨있을까? 오늘 상태를 진정시켜달라고 후하게 이야기했다. 언니는 같이 마음 포켓몬의 마음을 안주려면 나는 포켓몬의 마음을 알게 되었지만 단 내가 코바로는 동료 만들 수 있다는 앞에 그렇게 힘들었지. 나도 바람을 되게 힘들고 싶다. 여기로 힐해준 보고 봅시다. 너무 앞에서 보시면 안 돼요. 눈 나빠져요. 네, 그건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남자, 제가 여자 캐릭터였으면 천마가 저한테 전화를 해요. 제가 잃어버린 라이브 캐스터 지금 천마가 됩니다. 요리에다 이걸 넣으라고. 그치. 너에게 귀고 전기돌 동굴 안으로. 어, 벨이다. 알고 있니? 떠 있는 돌을 밀며 움직여. 그렇고 여기는 여전히 여기는 포켓몬이 좋아할 만한 전기를 때문에 뛰고 있구나. 그러니까 전기가 서로 밀어내서 그런 바위가 있지. 그렇다고 모든 바위가 움직이는 건 아니지만. 아 맞다, 나 조사할 게 있어. 그럼 안녕. 저렇게 앞으로 가자. 좀 이따 봐요. 앞으로 밀었어요. 앞으로 나가세요. 얘는 이쪽 와서 옆으로 가세요. 붙어요. 이쪽말고 저쪽으로 넘어갔어. 그걸 한번 불태워. 나의 손을 들어 소개해줄게. 뜰수 안 나가 죽을 것 같다. 아 잠시만, 내가 하면 안 나는 저런 상태 생기지 않았는데? 이상하단 말이야. 좀 뜰 모아서 할까? 나는 공격 끊지. 대표리도 가지죠. 저렇게 하면 그래서 그렇다고 내 공격을 하고 싶다는 모트. 정말 얘는 쓸데 없어. 땅타입 기술을 피할 수 있는 건 좋은데 그건 빼고는 쓸데가 없어. 떨어뜨리기 보고 그 다음에 하면 되는 거고.
아이템이다. 보고상 저야. 아, 할래. 어쩌날래요? 어떻게 해야 할까? 왔어. 여기가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귀여워서 저기로 넘어 역시 좋아. 정결나 되는 것은 수시 폭격과 이런 폭격이 있는 폭격들이 그런 점수다. 난 가야만 한다. 폭격을 구하기 위해 나는 막아야 한다. 친구들을 지키기 위해. 저 목소리 주인공은 애니에요. 네, 애니에요. 알고 계세요. 여기에서 뭐 어떻게 했더라? 기억이 안 나. 여기에서 옛날에는 여기에 뭐 없더라? 거기 걔네 예쁜 애들 쳐서 걔네 서툴려. 아, 의사다. 역시 의사같이 생긴 사람이랑 배틀을 하면요 제 포켓몬을 치료해줘요. 이기면 치료해줘요. 이겨야지 치료해줘요. 얘는 에스퍼타입인데 10만 볼트. 미안, 아파. 잠깐만. 설레더라. 어디야? 뭐 좋아요. 근데 뭘 없애지? 75, 얘는 95, 특수 공격을 거의 배우는 거니까 특수 그거 보디템. 이거는 벌레가 없어지면 돼요. 갑자기 이 말에서 좀 미안한데요. 겨가 쓰라려요. 내 겨가 쓰라려. 뭘까? 벨 저기 있죠? 이 밑으로 가면 좀 더 확인할 수 있는데 할 거 없어요. 뭐예요? 나는 말이지 주박사님께 부탁받아서 저리어라는 포켓몬 형태를 조사하고 있어. 수도 좋고 그다지 강하지 않지만 말이야. 네, 필요 없어요. 됐고. 바로 바뀌다. 아하, 저천원만 오시면 바로 바뀌어야 할 수 있어요. 벌써 시티다. 잠시만요. 40분이 다 돼가는데 어떻게 할까요? 여기가 전기 타입으로 써주는 게 좋아요. 복수를 전기. 전기 타입. 맞아. 에레키드 하자. 사라져. 너도 있고 남았다. 응. 입구선.
오케이. 봅시다, 이렇게. 그냥 관장 하나 캐고 끝낼게요, 영상. 예. 어차피 시간도 많은데. 어? 또 뭐야? 주박사다. 박사님! 어떻게 목소리를 내야지? 안녕, 가디언. 드디어 라이브 게스트를 쓰지 않고도 나는 스키 되었구나. 다시 한 번 내 소개를 하자면, 내가 주박사란다. 내 부탁을 듣고 포켓운동감을 받아 파트너로 맞이한 포켓몬과 여기까지 하셨구나. 그럼 바로 평가를 해보겠다. 가디언이 발견한 포켓몬은 83마리. 그렇구나, 고맙다. 이건 감사의 마음이란다. 왔어. 왔어 뭐? 어차피 900개나 끼어야 할까? 스토벌은 어떤 포켓몬인지 확실하게 잡을 수 있는 최고의 보이야. 여행은 포켓몬, 여행은 포켓몬과의 만남.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해라. 하지만 포켓몬의 분포는 2년 사이에 크게 바뀌었지. 그렇게 연구는 끝이 없고 재밌다고 말할 수는 있지만. 누구야? 주박쌤! 아씨, 하이톤. 어머, 풍, 아니. 엄마, 풍란 아니니? 이쯤 풍란 골수 체육관 관장이 된다. 엄마! 아니요. 아니요. 지금은 도보로 태엽산을 넘어 상영시티로 갈 수 없으니까 비행기를 태워달라며 박스탈과 주박사님이잖아요. 아, 뭐가 뭐. 아하, 그랬었지. 하지만 그 전에 부탁이 있어. 타워분 해변을 좋아서 싶단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기다려. 그럼 또 보자, 가디언아. 언제 어디에서 보통 어떤 포켓몬을 만나는지 사이좋게 지낼까? 아, 풍란은 그냥 말할게요. 치, 포켓몬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모르겠네. 도와자식은 역시 잘 만나봐. 옛날에 여기에서 뭐였더라? 2년 전에는 여기에서 그 뭐였죠? 주박사님 아빠를 만났죠. 거기도 주박사였기 때문에. 그럼 그렇고 너 포켓몬 체육관에서 내가 도전하나? 아닐래? 아니요, 박사님이 하나씩 타워를 전용할래. 나로서 강한 트레이너와 싸울 수 있다면 어느 쪽이든 좋아. 아 참! 맞아, 나온 게 있어요. 레몬가를 들어갑시다. 네, 레몬가 들어갑시다. 레몬가 M1 데리고 할 게 있어요. 이제 M1개로 필요 쓴, 여기에서 M1개가 제일 쓸모 있어요. M1개 어딨니? 여기 있네. 너 일로 와봐. 오케이. 기가이어스는 단구리 진화에서 뭐가 되더라? 잠시만요. 갑자기 기억이 안 나. 단굴. 단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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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단골이 지나서 암트로가 돼요. 맞다. 암트로가 된 다음에 암트로가 기가이어스를 진화해요. 진화를 하려면 통신 진화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여기는 통신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그래서 이쪽으로 가주신 다음에 이쪽 안에 들어가면 기가이어스로 바꿔주는 사람이 한 명 있어요. 10시 뭔가. 뭔가를 건성에게 보냅니다. 자, 빠이빠이, 뭔가. 오케이.
기가였어. 얘를 어떻게 귀여워 해줄까요? 어떻게 하면 귀여울 수 있을까? 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얻었습니다. 오케이. 갑시다. 잠시만, 뭐가 잊은 것 같은데, 이게 그냥. 올라가야지, 알겠지. 어쨌든 기가이었으라고는. 바뀐다가 아니야. 역설 적는다. 이게 훨씬 편해. 잠시만요. 네, 돌아왔습니다. 네, 진짜로 돌아왔습니다. 뭐. 네. 일단은 기가이어스를 두고 누구요? 이렇게 하면 돼요. 비행 타입도 맞아, 바위 타입도 좋았지. 그랬었네. 바위 타입 들어갑시다. 박스를 정리한다. 기가이아스를 데려가 봅시다. 또 나와. 또. 얜 돌살이고. 연골창장또를 데려갑시다. 또 나와. 또 바위 타입이 있나? 있나? 있는 것. 맞네요. 금은 네. 어차피 29에서 31이었다면 이번에 35에서 40 정도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 내줍시다. 아하, 레벨 오르는 소리 참 좋은 것 같아. 안 돼. 얘도 그, 통신진화로 그, 자폭코이드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닌가? 너그리 보이는 뭔데. 그래, 몸빵은 없애. 진화한다. 하하. 그래. 그거 없어. 이러셔. 아니에요, 안 될게요. 아니요. 네. 아하. 진화한다. 근데 하나가 세 개가 된다는 것 자체가 신기하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진화해. 진화란 말이야. 진화해.
없지. 나 할 리가 없어. 전파. 우리 키드 진화를 하거라. 진화할 시간이요. 이제 장막을 없앱시다. 이제 장막. 이제 장막. 진화한다. 핫. 아. 여기도 막 전기가 라도스 좀비가 라도 수 있고. 어? 그래서 떴더라. 떴다. 떴다. 진화한다. 밤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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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 한 시간 3분이 다 되어가네요. 역시 9, 8, 7, 6, 5, 4, 3, 2, 1. 네, 3분. 한 시간 3분. 아, 틈 또 나왔다. 아니 난 지금 딱 좋아. 응. 오케이. 42 정도는 되게 해봅시다. 지금 15. 39. 나 한번 해놓고. 이제 11시가 됐다고 이걸. 정을 하고 가방에서 프론트 맥스를 쓸게요. 어제 들어가려고 파 잠시만요. 얘도 나중에 하고 얘도 나중에 할게요. 가르칩시다. 이제 하나, 위에서부터 하나씩. 영동비행할 수 있는 사람 있을 리가 없죠. 10만 볼트. 아, 귀 아파.
이거 별이라고. 눈에 갑기. 결승 규정 배우기 하기 싫어. 어연 방식. 승리냐? 없을 리가. 대폭발. 밖에 없네. 아, 필요가 없네. 지진 잠시만요. 이러고 있는 것도 참 시간이 걸리네요. 지진이 어딨다, 여깄다. 연세 배우기 할게요. 고무사기로 하고. 옳고. 볼터 체인지는 여기서 쓸 수 있겠다. 볼터 체인지 안 되겠다. 누구한테 갈 거야? 너. 아이씨.
어떡해. 이만 볼게. 또 재밌게. 이만 볼게. 아예 번치. 되게 음란해. 네. 없어. 제가 꺼내 갑시다. 잠시만요. 뻥. 갑자기 급하게 생각하는데. 뭐 들어? 잠시만요. 저 갑자기 그게 없어졌어요. 제 라이브 캐스터가 어디 갔지? 토익이네. 아, 어떡해. 다우즈 머신. 배틀솔 빅스타디움 이렇게 흘끔해서 너무 좋죠. 이렇게 기술을 얻으시는 그런 서비스가 앞에 있는 건 미리 알 수는 없네. 떨어졌어요. 난 죽겠네. 무서워. 나 죽봐. 기다려야 돼, 이렇게. 다시 봅시다, 또. 지금 알려주세요. 좀 자주 그래요, 이거 생각보다. 빨리빨리 맞춰야 돼, 이거 듣고. 아니야. 90번 버튼이면, 아, 맞네. 아, 안 돼! 아. 네, 빨리. 되게 오래, 이거 쉽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꽤 어렵거든요, 이렇게. 그러시고, 배틀 안 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하면. 배틀 안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렇게만 있으세요, 그럼 배틀. 이따가 안 들어가시고. 쩐다. 띄어있다고 해서 옆쪽에 중간에 멈출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띄어있는 것까지 날아가기 때문에. 바람 때문에. 예. 알아보면 띄어있는 것까지 그걸 넘어서 날아가기 때문에. 그거 아셔야 돼요. 끊어로 갑니다. 여기 37이네. 여기 몇 분은
떨어뜨리면 이제 쓸 수 있어. 하늘에서 떨어지고 있으면 들 맞아. 난 날개 싫다. 짱돌이 아직 많이 약하네요. 그리고 그것도 아주 심하게 약하네요. 돌을 바꿉시다. 기다리겠어요. 같은 레벨. 파워잼. 잼잼. 바람 불 때는 아예 못 움직여요. 아, 뭐야, 점장. 어, 왔어! 점장, 어디서부터 잘못된 거지? 생각 좀 할게요, 점장님. 아, 아니구나, 여기, 길이, 길이. 네! 네! 날라간다! 보세요. 저 남죠. 그거 아셔야 돼요. 잠시만, 잠시만. 괜찮아요, 여기. 바로 가지 않고 여기에서 기다렸다가 갑시다. 바로 뛰어요, 바로 뛰어요,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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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띠띠띠, 오케이. 중간 들어가주세요. 아, 안 되네. 안 되네. 날라가버려. 오케이. 뚜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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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시간 20분이겠다. 배틀 끝나자마자 바로 정상을 채워줍니다. 바람을 쓰지 않은 첫 번째 여자가 기대되면 다음은 나랑 더 즐거운 것을 하자. 즐거운 건 뭐하실 것을? 배틀이 즐겁긴 하지. 포켓몬 게임에서 배틀 빠지면 안 되지. 정말 재밌는 것 같다. 아, 내가 비행 갈비 좋다. 몰라. 동형.
이호. 헐, 파우더. 가자. 너 성별이 없어. 괜찮아. 성별이 없기 때문에 해롱해롱이 안 걸려. 아, 드디어. 욕날 뻔했다. 지금 한 방이다. 번개. 뭐 하는데? 공격이 뒤에 떨어졌다고? 괜찮아, 이거 물이야. 아니, 그거. 특수. 가만. 그 정도. 정도면은 어떻게 해야 하냐? 아, 진짜 어떻게 해야 하지 이거? 그냥 얘로 해볼게요, 그대로. 네, 어차피 아무튼 번개가 있어요. 번개. 잠깐만. 어우, 꿀잠! 미치게 한다. 못하고. 집지는 않아. 번개 쓸 거야. 아, 급 스트레스 받았다. 얼마나 할까? 진짜 스트레스 받았어. 미국에 가면 똑같은 매트. 그냥 통과해 주셨군요. 예, 이제 두 개 나왔네요. 아, 힘들어. 아우. 예, 먹고 갑시다. 자, 데리러 가야 돼요. 날라간다. 핫, 핫. 바로 나가요. 그런 말이야, 비행기 단번에 워낙 죽었거든요. 아직 타워분을 조사하는 건 너한테 부탁했는 부탁이 불러서 연구 얼수 카버 서비스에서 비행기를 할 테니까. 예, 제가 그거 타워브 해방 가능 더 해야 하네요.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기로 하겠고요. 오늘 영상 봐주셔서 재밌으셨다면 구독, 댓글, 좋아요 한마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왜 못 넘어가니? 댓글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유 한 번씩 또 부탁드리겠고요. 많은 유튜버들 영상에서 영상 보시고 나가주세요. 따뜻한 응원 한마디를 댓글로 적어주시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신다면 많은 유튜버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항상 제 영상 봐주시는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포켓몬스터 블랙2로 또 다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마인크래프트를 빨리 연결해서 플레이할 수 있도록 노력해볼게요.
정말로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뿅. 안녕히 계세요.